KBS 육아학교 육아 백과사전 소아과 편. 키 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학박사 표진원 선생님이 답해드립니다. 네, 그 우리가 키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뭐 유전적인 거야 뭐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영양이죠. 어떻게 얼만큼 키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그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미량 원소인 무기질이라든가 비타민 같은 것도 하루에 필요량 이상은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키울 때 음식을 막 해서 식단을 만들어주려면 머리가 아프죠. 막 단백질은 뭐 한 10에서 15%, 탄수화물은 한 55%, 지방이 30% 정도는 들어가줘야 된다는데 이거를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엄마가 공부를 해서 영양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먹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나라 한식의 어떤 식단이 성장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류가 들어가고, 또 각종 채소, 뭐 김치 같은 그런 채소류가 들어가고, 후식으로 과일을 하나씩 먹고,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골고루만 먹을 수 있다면 뭐 아주 뭐 영양소 하나하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애가 성장하는 데는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줘도 좀 좋은 탄수화물을 주자는 거죠. 흰쌀보다는 현미.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사들이 요새 이제 이유식을 처음에 엄마들한테 육아 상담을 하면서 이유식을 얘기할 때 현미로 이유식을 처음부터 만들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처음 먹는 밥을 현미로 먹으면 애들이 다음에 좀 커서도 거부감 없이 현미밥을 먹는데, 처음에 이유식을 백미로 시작했던 애들이 나중에 현미를 먹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탄수화물, 현미, 그리고 나중에 빵을 먹게 돼도 호밀빵이나 통밀빵 같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건강한 빵을 먹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돌 때까지는 뇌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포화지방도 제한하지 않고 먹이지만, 두 돌이 넘어가면 포화지방이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기에 있는 지방은 좀 적게, 지방이 적은 고기를 먹이자는 거고, 또 채소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를 충분히 먹이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도 잘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면은 영양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네, 이 운동은 사실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어린 나이,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야 뭐 그냥 놀이터에 프로만 놔도 지가 알아서 뛰어다니니까 상관없고요. 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공부와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은 사실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좋아하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냥 뭐 줄넘기 하는 이제 수직으로 하는 운동만 좋은 게 아니고, 꾸준하게 우리가 30분 이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꾸준히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나가서 그냥 배드민턴만 쳐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매일 하는 것보다는 격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하루에 운동을 할 때 30분 이상 1시간 이내로 하되 격일로 하시는 게 성장에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